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처음으로 홍콩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횡성 한우에 이어 이번에는 쌀 수출이 성사돼 지역 농가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훈 기자입니다. 횡성 지역 쌀 브랜드인 어사진미 한아름이 트럭에 실립니다. 홍콩으로 수출되는 첫 물량 640kg이 홍콩 지역 대형 마트인 시티 슈퍼 등에 납품됩니다. 지난 5월 홍콩 국제식품 박람회에 출품된 지 석 달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당시 박람회에서 횡성 쌀 어사진미는 해외 바이어들의 호평 속에 수출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더 많은 쌀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3년 정도 연속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출길이 텄기 때문에 아마 이 기회가 돼서 가격 보장도 되고 또 농가 소득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수출이 시작된 횡성 한우가 매달 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횡성 쌀이 홍콩에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될 전망입니다. 횡성군은 젓갈과 소세지 등 지역 가공식품 기업의 홍콩 진출도 적극 지원하면서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한 판로 개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하면서 앞으로 점점 횡성의 농특산물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홍콩의 수출길을 계속적으로 열어나갈 계획입니다. 자치단체의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이 지역 농가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박성훈입니다.